아니야, 나는 국TV의 타노스다. 오랜만이다 친구들. 오늘은 조금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내가 나를 리뷰한다. 뭐 이런 컨셉. 이거 누구야? 타노스구만. 야, 여기 다시는 발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 안 하셨어? 감히 타노스한테. 아, 시끄럽고 지금 당장 안 나와. 아주 그냥 응? 주먹으로다가 아주 그냥 혼이 나요. 아주 그냥 잘했어 친구들. 야, 이거 아주 그냥 피할장 코빼기도 안 보이다. 잊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인기 얻으려고 아주 그냥. 자 여러분들, 이국TV가 정말 고퀄리티 정말 역대급 스케일의 엄청난 피규어들을 리뷰를 요즘 많이 했었습니다. 저번에 헐크 버스터라든지 또 그 후로 이제 나노건틀레. 나노건틀레는 조금 별로야? 조금 실망한 피규어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피규어라는 게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구입을 예약을 하면은 거진 1년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인가 헐크버스터도 그때 구매해가지고 요번에 리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헐크버스터를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 큰형님이 계십니다. 바로 빠노쌤. 뭐야? 그래서 이제 오신 거야? 내가 이런 부대접을 받으려고. 아무튼 1년이 훨씬 지나서 드디어 큰형님이 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요 형님입니다. 짜잔!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 형님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이제 왔어? 아무튼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오신 엔드게임의 타노스 형님!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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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그 당시에 47만 9천 원인가에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셨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깔 때가 참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피규어 하는구만. 피규어 오 박스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네요. 거의 양파 수준입니다. 양파 수준 까도 계속 나옵니다. 박스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박스 아트를 자랑합니다. 와 역시 한호수 형님은 이 보랏빛 블루베리 색깔 느낌의 이런 박스 아트가 참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와 박스 아트 한번 써보시면 옆태가 진짜 너무 멋있으시죠? 가운데 어벤져스 앤드류 게임. 앤드류? 잘 지내냐 앤드류? 자 밑에는 이제 사노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6:1 스케일 콜렉티브 피규어. 피규어한테 전화하라. 아 그럼 진짜 알맹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짜잔짜잔 알차입니다. 알차요 여러분들. 아주 튼실튼실하게 아주 그냥 꽉꽉 채워져 있네요. 과일도 그렇고 피규어도 그렇고 속이 아주 알차야. 아주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드디어 나오십니다. 드릉드릉드릉 오호호호. 와 근데 진짜 루즈들 상당히 많다. 그 완전 가성비 짱인 것 같은데요. 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꽉 차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와 이야 진짜 포스 진짜 완전 대박 사건입니다. 포스 완전 장면입니다. 포스 오 형님 일단 인사 좀 아까 제가 주접을 떨었습니다. 형님 아까는 죄송하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외형이 정말 강력하게 생기셨습니다. 와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눈싸움 하면은 바로 그냥 깨갱입니다. 깨갱. 인상이 너무 더러워. 옛날에 사모스 형님 또 한번 피규어 한번 리뷰한 적 있었잖아요. 더 디테일해진 것 같고 요 주름 같은 거나 이제 뼈 튀어나온 거나 이런 것들 표현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그리고 눈동자 보세요 여러분들. 와 눈동자 기가 막힙니다. 눈동자 보시면은 진짜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진짜 눈 같아요 진짜. 타노스 형님의 수염 같은 턱이죠. 이거 주름 개수 만나봐야지. 1,2,3,4 와 주름 개수도 12개 동일하다. 근데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 관절이 있다 보니까 또 머리를 갈아 끼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이제 홈들이 이렇게 있죠. 아 그리고 상체 부분. 와 금세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만져보면 진짜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금처럼 해놨어요. 오메 오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게 어깨에 지금 자석이 달려있나봐요 여러분들. 이게 오아 이런 식으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구나.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한거지? 모르시. 오 이거 봐 이거 플라스틱이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와 사무수 형님의 이두박근 말랑말랑거려요 심지어. 오호호호 디테일 이두박근. 그리고 이제 팔 요런 식으로
이게 갑옷들이 이제 다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뺄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손... 아 그리고 하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거 찰랑찰랑한 걸 표현하기 잠깐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레깅스를 입고 계셨구나. 레깅스를. 자 그리고 허벅지 부분. 와 이런 거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데미지 표현된 거. 그 다음에 발 부분도 발 앞꿈치에도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이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오 너무 자유롭다. 하늘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오오오오오 아 90도도 안 된다 아직?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했다가는 바로 그냥 돈 날리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오 다리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오오오오 무릎도 움직여. 자 움직이는 범위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루즈들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게임에 사노스 형님께서 칼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양날의 칼. 그것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와 퀄리티 보세요. 너무 멋있다. 와 아, 여기 가운데 손잡이 해가지고 뒤쪽까지. 자 이 양날의 칼을 장착을 하려면은 이런 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양날의 검을 잡을 수가 있는 이런 손으로 교체를 해주면은 검을 착용할 수가 있겠죠.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야 이런 식으로. 우와 엄청 멋있어. 와 이게 영화에서도 이렇게 검이 이렇게 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타노스 형님은 거의 키만 했었는데 와 이것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키만 합니다. 와 자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헬멧이죠 헬멧. 자 이런 식으로 어머머 쏙 들어가네. 이야 이거지 이거지. 와 이게 완성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드도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일단 잠시만요. 헤드를 좀 뽑아줘. 이거라도 껴야 돼. 오 됐다. 화났어. 엄청 화났어. 우와 요즘 말로 약간 딥박.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자 인피니티 건틀렛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주먹진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퀄리티가 진짜 예술이죠 여러분들. 스톤들도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달려있고요. 자 이쪽을 탁 이렇게 떼게 되면은 여기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톤들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 요런 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짝핀 손 같죠? 짝핀 손이 아니고 이렇게 마디마디가 다 존재하는 요런 손입니다. 아 요런 식으로. 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 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멋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 찡긋. 아무튼 이제 이국TV가 이렇게 비싼 피규어들을 리뷰를 많이 하니까 이국TV의 그런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피테크 이런 고퀄리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소장 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재발매만 안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국TV는 사실 그런 희소성 이런 거를 떠나서 약간 신제품이나 이제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사실 희소성을 보고 구입한 피규어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값어치가 올라갔을지 내려갔을지 이거는 사실 좀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쿡TV가 여지껏 리뷰했던 피규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시세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초반에 리뷰했던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스페셜 에디션을 리뷰를 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국TV가 한 5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가 중고 시세가 지금 70만원! 자 그리고 이제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쿡TV가 27만 9천원 약 28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시세가 24만원 촉증! 자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 리뷰를 했었죠. 그것도 똑같이 28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23만원에 팔렸네. 그럼 지금 11만원 아직도 이익입니다. 11만원 이득이야. 와 아이언맨 진짜 사기를 잘했다. 자 그리고 옛날에 리뷰했던 인피니티 워 타노스 이제 사노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42만원 정도 42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중고 가격이 40만원 그리고 그루트!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29만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루트는 지금 중고 가격이 23만원에 팔렸네.
자, 그리고 울트로 6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지금 가격이 제발 여기서 확 올랐어요. 이게 한 100만원 정도 돼야 돼. 35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크 50. 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마크 50을 제가 43만 9천원에 구입했는데 44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제발 여기서 진짜 완전히 한 80만원 되라. 오, 올랐어. 45만원. 30 2만원에서 2만원 까이니까 총 30만원을 적자를 봤네요.